보내드리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역시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철공소 녹음이 되겠네요. 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릴 게 있어요. 이만한 박스가 출근했더니 제 책상 위에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입니다. 너무 예뻐요. 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종이 접기.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인형 종이를 접어서 인형을 만든 거죠. 100% 올칼라예요. 그렇죠. 뭐 토이스토리요. 예, 토이스토리 캐릭터들. 배트맨도 있고. 있고. 네. 네. 제가 이런 쪽에 되게 취약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콘크리트 유니버셜님이시고요. 짧게 편지도 좀 써주셨더라고요. 그냥 시즌 1 듣는 동안 고마우셨다고. 요 많은 캐릭터들 중에 그 어울리시는 걸로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 강원 선생님 같기도 하고 다 죽돌이 같기도 하고 다 지산 선생님 같기도 한데 어울리는 캐릭터? 야, 근데 되게 정성이다 진짜. 네. 직접 다 직접 접으신 다 접은 거 같아. 네. 네. 접어서 이거 본드로 붙이고 네, 뭐 적당히 매칭을 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왔습니다. 그 박스 안에 이게 도대체 정글 스토리? 아니,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데요? 비디오 테이프예요. DVD가 아니라 네. 이게 제작 연월일이 96년 6월 25일로 돼 있거든요. 20년 전. 네. 20년도 더 넘은. 저게 어떤 영화입니까? 제 첫 번째 상업 영화. 아, 강원 선생님. 처절한 실패작. 저에게도 없는 비디오. 명보극장 개봉작이라고 하고요. 명보극장에서 개봉했어요. 김창완, 윤도현 주연, 김홍준 감독 작품. 근데 이렇게 비디오 뒤를 돌려 보면요, 프로듀서 말고 시나리오에 강헌이라고. 아,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감독? 강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하고 제가 투자를 받아오고 제가 뭐 다 당한 거죠. 시나리오까지 쓰고 망했죠.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왜 망한 겁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저 또 구체적인 인신 공격이 들이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제가 무능해서 망했다라고. 아, 사연이 많은. 사연이 아니, 근데 너무 제가 많은. 방송 시작 전에 살짝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내가 잘못했지 뭐 라고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시던데 추억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선생님께 전달해달라고. 이거는 정말 왜냐면 이 영화에 그때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아니니까 개봉관. 아까 말했듯이 명보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진짜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근데 개봉 첫날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예매가 있고 막 이랬지만 아무래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개봉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첫 회가 10시인가 뭐 9시 반인가 그랬는데 6시부터 줄을 섰다는 거야. 왜? 새벽 6시부터. 왜? 그때는 이제 개봉, 요즘은 개봉을 목요일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개봉을 토요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라서 자다가 뛰어나갔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글 스토리의 음악 감독이 신해철입니다. 그때 이제 막 넥스트로 아주 막 하늘을 찌를 때. 그때 개봉일날 첫회 관객에 한해서 OST CD를 한 장씩 준다라는 광고를 냈는데 그 CD를 받으려고 신해철의 팬들이 인산일로 아침 6시부터 줄을 쓴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명보극장에 수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명보극장에서 자기가 40년째 봉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영화도 아침 6시부터 줄을 선 적 하는 자기는 생애에 본 적이 없다. 이 영화는 무조건 대박이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망하는 영화도요. 첫날은 대충 찹니다. 첫날은 뭐 이제 또 관계자들 가족들 다 오기 때문에. 근데 1회를 꽉 채우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2회부터 관객석이 거의 반 이상이 퉁퉁 비기 시작하더니 홀라당 망했죠. 그 당시 개봉관 개봉 관객이 7,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역대 최악의 스코어 중에 하나죠. 저희 청취자보다도 작은 수네요. 야, 근데 인생에서 자기 영화가 걸린다는 걸 보는 기분이 저는 12시부터
명보고 입장에서 가까운 을지민호에 가가지고 그냥 소주와 개의 쌍욕을 퍼부으면서 수육과 냉면과 소주를 얼마나 마시는지 거의 해가 지기 전에 거의 기절했습니다. 근데 뭐 영화가 걸리는 기분도 저희는 알 수 없지만요. 망한 20년 전에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 선물을 받는 기분은 또 어떨까요, 선생님? 아, 참 무슨 유니버설님? 콘크리트입니다. 네, 콘크리트 유니버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참 이렇게 저도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이 말할 수 없는 뭔가 사연이 진짜 많으신가 보네요. 허니쌤의 건강. 제 말하면 너무 많이 다쳐서 안 돼요. 허니쌤의 건강을 기원하신다고. 정글 스토리. 네, 감사합니다. 어쨌건 저희가 이런 또 성의랄까 이런 게 담긴 선물을 또 처음 받아봐서 되게 기쁘네요. 제가 알아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공소 지난 시간에 사연 예고를 드렸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원곡 자체에 사명이 있는 조카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네. 1998년 8월 19일 오전 10시생 여자아이네요. 네네. 무인년 경신월 무술일 정사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신이 명식에 다 있는 다 거죠. 있다. 지지에 다 있으시고. 네, 사연을 잠깐 간추려 드리면요. 19살 고3 조카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집안의 첫 아이이고 또래보다 작아서 애엄마가 신경 써서 극진히 키운 아이입니다. 나름 자존감도 높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해도 그 내용은 다부져서 어디 가서 기죽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한 환경에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잘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쭉 평온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인터넷에서 삼형의 풀이를 보니 좋고 나쁨이 극과 극인 듯합니다. 음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공이 잘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떨어졌을 경우나 추후 진로를 다시 정할 때 경찰, 군인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인가요? 부모와 어른들은 어떤 지침을 줘야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요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쨍님께서는 간녀지동으로 화생토, 토생금으로 흘러서 예술 쪽은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라고 하셨고요. 네. 하전상주님께서는 함께 일하던 직원분이 인사신, 사명을 원국에 갖고 태어난 사람이셨는데 잘하려고 노력하는 승부욕은 강한 반면 사건 사고가 많아 몸이 다치는 경우도 많았고 몸도 허약하다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조로님께서는 그 본인의 이번 경술 대운에 축술미 사명이 작용해서인지 작년에 건강하던 목에 디스크가 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여기저기 잦은 병들이 좀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대운 동안 걱정이 되시는데 사명이 작용하는 대운엔 건강뿐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어요. 양세마리님께서도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더듬어 보니 축술미 사명이 들던 2006년에 고시 준비 중이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량이 줄더니 몸무게가 10kg가 빠져 있었다고 하시네요. 몸무게가 잘 변하지 않는 체질이라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쭉 변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살이 빠진 적이 그때가 유일하셨다고 하십니다. 1년쯤 지나 회복이 되시긴 하셨다고 하고요. 또 같은 해 바라던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돌아보면 2006년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했던 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외 분들도 주로 이제 사명이 들던 해 주로 신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물론 명식이 이제 모두 다 다르시고 대운과 세운도 다르시기 때문에 해석이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지난 철공소에서도 활약을 좀 돋보이게 해주셨던 아테님께서 좀 흥미로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삼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살로 작용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귀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카님의 경우 사주원국을 살펴볼 때 삼형살이 아닌 삼형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주로 보여집니다. 사명이 사주 내에 있을 경우 관제수, 파괴,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며 사주 구성 자체가 안정적이고 격이 높을 경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에게 주어지는 칼의 용도와 외과의사에게 주어지는 칼의 용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배우인 이병헌의 경우 사주 구성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사주 내에 술미형이 존재하는데 이병헌은 이를 상당히 잘 활용하여 대성한 케이스입니다. 칼과 총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배우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사주에 내지 않은 기운을 긍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병헌의 경우 사주의 형살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추후 외과의사의 역할을 맡아 연기할 경우엔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조카님의 사주 또한 사주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사명살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카님의 경우 시주인성 기운이 간지로 강하며 일주 무술일주 또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 적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월주 또한 경신월주로 아주 힘이 강합니다. 시주인성과 월주 식신이 강하며 식신격을 이루고 월지 문창, 연지 문곡 귀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직업 적성을 보자면 계속 공부하며 남을 가르치는 업이 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이상 공부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만일 조카님이 제 딸이라고 가정한다면 조카님이 오래도록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까지 따도록 할 것이며 대학 교수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할 것입니다. 전공은 조카님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도 큰 무리가 없으나 음대도 무난하다고 보며 기악보다는 작곡 쪽이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단 직업이라는 것은 집안의 가정 형편 등도 고려해야 하는 바 더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44세부터는 관성대운이 20년 동안 펼쳐지는데 사주 원국에서 부족한 기운이 간지로 강하게 흘러와 연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태님은 방송을 따로 하나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되게 심도 깊게 아태 명리학 뭐 이런 네, 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좀 참여도가 높아지긴 했어요. 저희가 네. 시즌 말미긴 한데 네. 다들 관심을 가지신 사람. 네, 도대체 근데 사명이 뭘까요? 선생님들. 예. 참 형, 이 참 이 어려운 뭐 쉬운 거는 뭐 없겠지만. 네네. 삼형은 이제 형 중에 하나죠. 형은 글자가 우리가 형을 살다. 예. 형, 시형을 언도하다. 형무소. 네. 아 형무소. 형무소. 창살 네. 뭐 이런. 아, 그 형 때문에 이게 어디엔가 갇히다. 갇힌다. 자신의 행동을 제약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형, 충, 파, 해, 공망. 이 다섯 개를 이제 옛날에는 자신의 기운을 이제 가두거나 그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의 다섯 개로 보았습니다. 근데 형, 충, 파, 해, 공망이라는 데 형자가 맨 앞에 있잖아요. 네네. 절세다는 얘기겠죠. 에너지의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우리 지산 선생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파하고 해는 뭐 별로 의미 없다라고 혹은 이제 충은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이제 오행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형과 충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그 타입이 되죠. 지산 선생은 우리 형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두고 감명을 합니까? 인신사에는 봅니다. 인신사에는. 네. 축소면은요? 잘 안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형도 이제 다 같은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인신사에 그러니까 뭐 무운지형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인신사에는 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인사신 사명. 인사신 사명이나 또 사주에 따른 어떤 두 글자 뭐 인사가 있거나 뭐 사신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형 중에서도 이제 형도 사실은 종류가 졸라리 많습니다. 예. 네? 얼마큼요? 뭐 졸라리 많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삼형의 삼형 세 개로 이루어진 거. 네. 지금 우리
운전 방문님 조카님 같이 인사신 네.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지사님 말한 거 있고 그다음에 축술미 프로만 이루어진 3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 서로 상자를 써서 상형이 있어요. 네. 자묘 자자 묘자 네. 저는 자묘 상형이 있습니다. 네. 개 싸가지 없다는 뜻이죠. 그래, 무례지형이라고 네, 무례지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묘 상형.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확 들어오네요. 확 들어오죠.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저도 자묘형이 있거든요. 아니, 네. 그래서 저는 상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묘 명약. 자묘 상형이 있고요. 네. 다음에 아 또 그 두 글자 같은 글자가 두 자씩 나란히 이어서 있는 또 네. 진진 예. 뭐 해해 진진 해해 묘 아 유유 유유 예 묘묘 오묘묘. 댓글에 묘묘병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네. 있었는데 저는 형이 아닌 줄 알고 네, 진진은 자형이라고 그러죠. 네. 아 네. 다른 네, 어떤 예, 이것도 사실은 자형으로 치는데 저는 뭐 책에 따라서 다 입장에 따른데 네. 저는 그 어느 순간 뭐 형이라고 볼 수 네. 있고 그냥 병존의 정도 차원에서 네.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지 않고 네. 다만 제가 이제 우리 그 지산 선생과 다른 점은 삼형은 네. 그래도 유심히 봐야 된다. 네. 네. 축술미를 축술미를 포함해서 축술미 인사신. 네. 인사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오리지널한 의미에서 삼형이라고 하면 네. 역시 인사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형은 뭐냐 그럼 충하고 형은 자 파해 이런 건 이제 머릿속에 지우시고 그럼 충하고 형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충은 글자 그대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기운 맞서는 기운들이 부딪히는 거죠 충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는 네. 한쪽이 부러질 수도 있고 힘이 크게 따라서 네. 네. 또 어느 한쪽 서로가 또 적절하게 충원하면 견제죠. 예, 견제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건 에너지가 그다음에 급격한 에너지 상승으로도 나타날 수 네. 있습니다. 네. 갇혀 있던 게 움츠리고 네. 있던 게 네. 오히려 충원을 받아서 네. 왜 이렇게 확 깨는 거 있잖아요. 네. 개고된다. 개고라고 네. 그러죠. 아. 개고. 닫혀 있던 문이 열린다. 창고 문이 네.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 명식에 고립이 돼 있던 게 대원에 네. 뭐 충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아유, 그거는 위험하죠. 아, 그거는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건 묶어 놓고 패는 거하고 좀 그렇죠. 그런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그런 충은요. 진짜 그때는 네. 굉장히 많은 되네.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충도 굉장히 다른데 또 옛날에는 이제 충을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경우로 네,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건 당연해서 옛날에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네. 자기의 거처가 거의 정해져 있었고 네. 자신의 가문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길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거의 이전의 전력이 별로 의미 없고 네. 네.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이후부터는 네. 충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된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의 원국의 조화를 따져서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에서 충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원국에 있는 그 오행의 기운이 기운의 변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쪽이든 네, 부정적인 네. 쪽이든 일단 뭔가 변화하는 힘, 변화의 에너지가 왕성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충이 한 다섯 개 되면 굉장히 길한 사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관에서. 아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게요. 남녀의 명식을 네. 봤을 때 네. 양쪽 합쳐서 뭐 충이 10개 이상인가? 뭐 이러면 궁합이 그렇게 원석궁합으로요? 아 이거 과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양쪽이 한 다섯 개 다섯 개 이상 만나면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많은 액티브한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네, 네. 어느 몇 개가 안 만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우리 일부에서 했던 네. 황운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건 너무 작은데 네. 이걸 왜 안 들어주냐 네, 네. 이 20년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액티브한 사람들이 만나면 네. 뭐 한 10개가 안 맞아도 네. 우리는 또 맞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인생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거죠. 뭐 어차피 알 수 없는데 뭐. 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거나 사고를 쳤어.
그럼 뭐 나도 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래도. 참 액티브하네요. 뭐 그렇게 또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충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형은 뭐냐 그럼 형은. 형은 사실은 이제 옛날에 봉건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것으로 봤습니다. 감옥에 가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거죠. 꼭 사형을 안 받더라도 곤장 한 50대 맞으면요 사람이 죽죠. 죽습니다. 장독에 올라서 죽어요. 뭐 의학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사소한 범죄로도 사소한 범죄로도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누명도 많았잖아요. 그렇겠죠. 누명도 많고 뭐 과학 수사 이런 게 없으니까 막 무조건 고문에 의한 자백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시됐기 때문에 그냥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러면 들면 그냥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들어가면 끝이네요. 그러면 끝이고 그 가문이 젖을 닦는 거야 그냥. 그 때문에 이 형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럼 이런 사람을 가두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형벌을 가는 사람 형벌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형벌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면 그것도 인사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법 권력자들을 또 인사신 사명으로 본 것입니다. 댓글 중에 인사신이 다 들어 있으면 법적으로 또 가셔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던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 인사신 사명에 대한 그 관점의 인상설이고 실제로 인사신진이라는 지지 네 글자가 권력형 글자거든요. 근데 인사신진인데 인사신이 그 네 개 중에 세 글자가 사명이니까 당연히 남의 생명이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게 사명이 유리한 거죠.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술미는 이제 주로 아까 그 이 경우는 이제 아까 무언지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세지형. 지세지형. 무언지형은 이제 인사신이고 지세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력을 믿고 이제 까부는 거. 까부는 거. 너무 다른데요. 자기의 힘을 믿고 그러는 것과 자기의 힘을 믿고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조직이나 분당의 힘을 믿고 이제 굉장히 그 포악한 일단 성정이죠. 힘을 믿고 까부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따라서 이런 놈들이 칼집 맞을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사신은 어쨌거나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람이고 응벌을 가하더라도 축술미는 권력을 믿고 까무는 것이기 때문에 밤길 조심해야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밤길에 가다가 등에 칼침이 꽂히거나 머리를 벽돌이 날아드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른바 권력형 보복. 그래서 이제 축술미는 이제 방귀를 조심해라. 사고 말라. 사고 많이 당한다. 몸에 칼자국 많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이 형은 또 이제 현대사회에서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형벌을 가두고 내가 형옥에 갇히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합의나 조정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축은 두 개가 오로지 부딪혀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라면 서로 다른 요소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형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3초간 감옥에 뭐 3초짜리 징역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징역하면 그냥 6개월 이상이에요. 최소한. 6개월 이내는 보통 구류라 그러지. 징역이나 안 한단 말이지. 아, 잘하시네. 제가 원래 제가 조금 법 쪽에 가까워서요. 그래서 15초짜리 징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일정한 지속성의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히 가두고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있지만 혹은 그게 대한 피해를 입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양쪽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는 교섭하는 또 그런 또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와. 요즘은 이제 형에는 또 그런 의미도 네. 추가되고 있다. 네. 아. 네. 아, 새롭네요. 네. 그 권한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더 맞을 네.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다 형벌이다 그러면 권한을 누가 지느냐죠.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인사신을 쥐어서 권한을 질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권한을 쥐어서 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개념도 있고 옛날에 군도라는 뭐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 밀라네 시대인가 뭐 재미없게 네, 봤는데 저는 근데 거기 기대했다가. 거기서 네. 그 탐관원 강동원 때문에 기대했지나 네. 아, 탐관원으로 나오는 그 강동원에 대한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면서 하잖아요. 거기서 네. 그 강동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사주에 인신사회가 다 있어서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때는 저 명리를 몰랐나 보네요. 근데 명리를 이제 좀 공부하면 저 명리 얘기다 이렇게 또 알거든요. 참고로 이제 박정희가 인신사회가 다 있어요. 네. 네. 박정희 대통령도 뭐 인신사회인데 이제 그 권한을 어쨌든 쥔 것을 뭐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문제인데 그건 또 역시 운 대운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수관계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국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특히 사명은 네. 대운하고 관계 네. 혹은 특수관계에 관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세 개를 딱 인사신 세 개를 다 가진 경우는 네. 여기 조카님 경우도 있지만 잘 네. 없어요. 네. 네. 근데 두 개는 많거든요. 네. 저만 해도 네. 인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있어요. 저기는 네. 사신이 있죠. 사신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둘러보시면 두루두루 예,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인사 이렇게 네.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두 글자만 갖고 있는 사람 네. 혹은 한 글자만 갖고 있어도 돼요. 네. 대운하고 세운이 버티컬로 인사신이 네.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사명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중처럼.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두 글자만 갖고 있는 기운은 이제 아마 특히 네. 우리 이치 선생님도 굉장히 이렇게 현실 그렇죠. 현실 그 저기 그 현실적 현실적으로 이 감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네, 중요한 네, 걸로 볼 거예요. 네, 네. 저하고 조금 이렇게 같은 거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글자 갖고 있는데 어떤 두 글자를 갖고 있는가? 네. 이것도 중요해요. 네, 네. 아, 또 이거 그게 뭐 밤새야겠네요. 밤 그것도 그게 뭐 월지에 있느냐, 그렇죠, 월지에 뭐, 있느냐, 뭐 시에 있느냐, 뭐 연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는 시즌 3쯤에서 뭐 다른 예 그래서 이제 맘만 잠깐 보이지만 이제 제시 네. 우리가 뭐 지 선생님 전화를 한두 개씩 네. 이제 자기 걸 패를 하는지 꺼내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세 개의 글자라도 네. 이게 권력적으로 가는 글자인가 아닌가를 네. 보면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쭉 본 바로는 네. 똑같은 세 글자라도 네.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라도 네. 나처럼 인신이 있는 사람은 네. 권력적으로 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신은 바로 충이 충의 관계거든요. 네. 충의 인신 충이. 아. 충이 있어서 우리끼리 싸우라고 볼일을 담아서 그 인자와 신자의 권력을 가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바쁘네요. 바쁘고 할 많고 바쁘고 네. 사고 많고. 네. 이게 인신이에요. 인신. 근데 최고로 권력에 갈 건 두 글자는 인사예요. 인사. 인사는 인사를 두 글자를 갖고 있는데 신이 들어온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큰 시험에 합격하거나 네. 아니면 6급 공무원인데 드디어 그 달기 어렵다는 5급 공무원 시험 네. 뭔가 진급의 느낌인가? 의미. 아니면 뭐 드디어 판검사가 된다거나 사법고시에 붙는다거나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지지만 딴지일보 기자가 된다거나 그런 건 상관없고요. 딴지일보 기자는 뭐 아무거나 해줘도 돼요. 근데 그냥 슬쩍 넘어가 있잖아. 네. 그런 어디 얹히니 오히려 그런 쪽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사신의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사신만 있는 경우는 자기가 사신이니까 사신이 있는 경우는 권력하고 상관없고 네. 좀 상관없고 그다음에 그 또 인신처럼 그렇게 또 부산하지도 않아요. 네. 합의 관계 있기 때문에 얘기는 사신 육합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사신의 경우는 좀 약간 병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병들. 골골대 80가 이상. 골골 80이요. 좀 병이 많고. 예. 좀 이렇게 병원하고 인연이 깊다. 예. 병원하고 인연이 좀 깊고.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리고. 병원 인연이 깊고. 예. 그다음에 뭔가 생각, 그러니까 사유와 관련된 어떤 직업들의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네. 철학자가 될 건가? 뭐 좋은 이런, 게 하나도 없나? 뭐 이런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삼형이라 하더라도 뭐 어쩜 더 다 빵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인신이 빵에 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군요. 사고를 많이 맞히다 보니까 또 빵에 남을 빵에 보낼 힘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두 개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요. 뭐 공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운이 뭐가 들어와서 나머지 두 글자가 있었는데 네. 대운에 뭔가 들어와서 공망이 인사신 사명이 됐는데 네. 그 대운이 공망인 거죠. 네. 그러면 또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운이 또 충이에요. 그럼 네. 지지가. 네. 그럼 또 해공이 아니요. 그 이 경우는 다릅니다. 네. 아 사명은 아니에요? 사명이 승립됐는데 그게 충이 됐다. 그러면 네. 굉장한 그 충 형의 성격이 네. 강화됩니다. 네. 아, 제가 소름. 네. 세운에 네. 인목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사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인사신 사명이 됐는데 네. 밑에 네. 공망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충이 났더라고요. 네. 그 해에 제가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거의 늘 기절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데도 네. 머리가 맑지 않고 네. 처음으로 한의과에 가서 약을 네. 지어 먹었어요. 네. 그때 그게 이제 골골 그냥 평소에는 좀 골골이 되다가 크게 골골 이제 완전 완전 골골 굉장히 위험한 저는 진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어 있었던 해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원곡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음양 오행과 십신의 네, 이제 네, 오행의 네, 이제 흐름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충까지를 딱 이렇게 그 좀 아 네. 형까지를 파악하면 굉장히 네. 입체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까면 깔수록 참 선생님 쉽다면서요 명리학. 아, 이 사람 뭐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쉬울 수 있어. 여러분 참 쉽죠. 밥 아저씨도 아니고. 아, 근데 이거 아무리 저도 이제 명리 공부 계속하고 사주 상담하고 그러지만 정말 형충 파해나 이제 합충의 관계가 정말 헷갈리고 너무 난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어려운 부분이군요. 그래서 거의 보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가 돼서 글자 한 글자만 틀려지고 운만 조금 달라져도 비슷한 유형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명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케이스를 계속 봐가면서 계속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제 시스템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신 이래가지고 규정이 돼버리지 않아서.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신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충해 관계도 되니까 또 시원하게 일이 매듭이 져버려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뭐 인사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인목이 사화를 생하는 관계가 돼서 이 사화가 뭐 용신의 개념이 된다 그러면 그건 또 굉장히 좋은 권력의 힘을 모르는데 사신은 사실은 이게 생하는 관계보다도 약간 또 극한한 어떤 화하고 금하고의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또 묘하게 사신이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웃기죠. 극하면서도 또 합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관점이 되니까 또 약간 권력하고는 좀 차별화된 이 의미가 괜히 몸이 아프고 그렇죠. 왜냐하면 질서가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참 이 그 형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형은 진짜 이거는 뭐 근데 합충보다 훨씬 이게 더 제가 그 왜 축설미는 저는 이제 잘 들여다보지 않냐면 네. 더 복잡해요. 지장간을 네 지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술축미는 그 잡기라고 이제 하는데 말 그대로 잡다 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는 더 복잡해서 제가 포기를 한 건 아닌데 내가 나중에 더 실력이 늘어나면 한번 더 이걸 면밀하게 한번 보자는 주의지. 근데 이 인신사에는 사실은 그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글자로는 물론 그 살은 아니 영마라는 건 이제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출발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인 글자들이 인신사회와 관련된 또는 인사신과 관련된 글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역동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성이 있으니까 관찰하기는 좀 더 편한데 진술 측면은 고거든요. 숨겨져 있으니까 역동성이 안쪽에서 드러나 안쪽에서 있으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게 너무 이제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사신술이 있어요. 예. 근데 셋 다 역마예요. 예. 역마인데 저는 역동성이 없어요. 예. 그냥 안에서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아, 격하게 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체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형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좀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부분만 역동성을 가진 움직여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만 좀 생각해 보자 해서 인신사회를 위주로 이제 많이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운전방법님의 조카분은 네. 인사신이 다 있고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것이 지도 네. 편달을 어느 쪽으로 네.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처음에는 겁도 나셨고 그리고 댓글들을 보시고 또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네. 뭐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남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아태님 뭐 제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 벌써 이제 19살이잖아요. 네. 아마 올해 대학시험을 치는 것 같은데 아태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아태님 말에 동의하고 명식 자체가 시원시원하네요. 힘도 네.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만 그런데 문제가 그치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가 지금 전공을 지금 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사람 인생에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지금이잖아요. 지금 올해죠. 근데 네. 아니 꼭 올해라고 네. 생각할 수 없는 아~ 게요. 재수할 네.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학교 다녀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든지 네. 그건 모릅니다. 그건 네, 앞으로 네. 10년 동안 몰라요. 그런데 네. 또 아까 여기 인사신이 다 있잖아요. 네. 지산의 선생님 말을 하자면 이거 역동성이니까 네. 지금 전공이 이 사람이 전공이 될 거는 네. 그거는 네. 그거는 저 동의합니다. 가봐야 아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시주의 정인이 참 아름답게 떠 있는데 네. 네. 그 밑에 편인이 와서 인성이 혼잡이 났다는 게 난 좀 네. 걸려요. 네. 이게 이 친구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저거든요. 이거를 나 이걸로 할 거야라고 했지만 한 1년 1, 2년 만에 마음을 또 바꾸고 왜냐면 지금이 또 무오 정사 또 이 네. 카드는 심각한데 네. 또 화대운으로 흐릅니다. 인성대운으로 네.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할 때 지속성이 좀 밑으로 굉장히 기본 틀은 좋은데 네. 각 네 개의 주는 진짜 좋은 주로 이루어져 네. 있는데 기본 틀은 좀 안정적이고 튼튼한데 요때 네. 뭔가 좀 이렇게 그 네. 안정적 지속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제식으로 팁을 드리자면 네. 야 대학 1, 2년 늦게 가도 상관없으니 네. 상관없는데 정말로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네 인생을 걸고 네. 왜냐하면 이런 명식들은 자기가 전공을 정하고 그걸 공부를 끝낸 게 네. 자기 삶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월주도 또 식신이기 네. 때문에 쉽게 바꾸지 이걸 뭐 네. 이거 그러니까 변덕은 젊은 나이 있을 수 있어도 긴 인생으로 보면 뭐 네. 이런 삶을 살다 저런 삶을 살다 저런 삶을 살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학과 성적이 떨어져서 예체능이 가는 것이라면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아, 점수에 맞춰서 뭔가 하지 말고, 말고 네. 진짜로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이거 안 하면 병날 것 같아.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이걸 선택하라는 거.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야,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저는 서른 넘어선 지금도 모르겠거든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렇죠. 한국 교육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죠. 네. 네, 맞아요. 뭐가 있는지 네. 모르겠죠. 그걸 모를수록 그래서,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개탄스럽습니다. 네. 네. 만약에 자기가 할 게 있다면요. 전 제 아들 친구들을 봐서 알잖아요. 네. 제 아들이 뭐 그런 친구들인들 뭐 다 비슷한 애들 아니겠어요? 네, 예. 또 아들 디스 나오셨네요. 근데 그 친구 중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대학 안 간 애 있어요. 네. 네.
근데 얘는 확신범이야. 우리 아들과는 달리. 네, 네. 지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야. 네. 그 그런데 웹툰... 가서 내가 예. 네, 네. 웹툰. 그런데 가서 내가 왜 한 달에 한 학기에 500만원씩 내야 돼. 그한테 필요도 없는데. 네. 뭐야 부모 돈꼴 뽑아먹고 내가 알바까지 해가면서 그런 학교를 다녀야 돼. 근데 그런 애는 보면요. 지금 그냥 우연히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뭐 아들들, 내 아들이랑 놀잖아요. 네. 얘는 뭐 딱 내가 그냥 봐도 기운이. 네. 좋아해. 좋아. 네. 뭐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거. 이런 거죠. 왜? 자기 어쨌거나 그게 맞았건 틀렸건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한 아이들은 힘이 느껴집니다. 네. 눈빛부터 다르죠. 눈빛이 달라요. 진짜. 선생님이 저를 볼 때 느끼시듯이. 아니.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아무리 공부를 잘하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 서울대 가면 뭐예요? 강호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되셨잖아요. 아니. 지금 아이들 좀 보면 이게 무슨 뭐 지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떠밀려서 거의 간 것뿐이야. 네. 그러면 진짜 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표피적인 어떤 것을 따라서 트렌드 이런 막 표피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막 밀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우리 모두의 불행이긴 한데요. 그걸 알지만 특히 우리 이 운전 방문인 조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전공을 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필히 유학을 가야 된다. 그건 어떤 걸로? 만약에 집에서 만약 뭐 집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유복하다니까. 왜냐하면 그 이 친구가 뭐가 없습니까? 수가 없죠. 수가 없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친구한테 중요해요. 게다가 음악을 한다면 음악은 수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 기운을 최대한 끌어다 써야 돼. 이 젊을 때. 근데 대운의 수가 안 옵니다. 젊을 때. 그럼 뭐야? 공간에서 땡겨 써야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좀 땡겨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뭐 직업이 되진 않았지만 지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식신이 금이 정말 기뻐하게 되겠죠. 난리가 나겠네. 이 수를 막 없지만 뭐 밀어줄 수가 없긴 하지만 자기 신금 안에 있는 임수를 이제 최대한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진짜 바다로 가야 됩니다. 유럽을 가랍니다. 유럽. 유럽 중에서도 좀 이 지중해 쪽 말고 북해 쪽, 네덜란드, 독일 막 이런 쪽, 북유럽, 북유럽 쪽. 이런 데 가서 학위를 할 수, 학위는 뭐 그냥 학위는 결과이고 이 친구는 뭐냐면 정말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돼. 작품으로서 작곡을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뭐 작곡을 하든 뭘 하든 연주를 하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앨범을 내신다든지 그렇죠. 연주회를 하신다든지 연주회에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좀 개인적인 결과물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왜냐면 이 지금 거의 40까지 전부 너무 화해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써야 돼요. 지금 너무 넘치니까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거 가서 놓다 큰일 납니다. 불길에 그 이 경금이 다 녹아요. 뜨겁네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 이 정화하고는 딱 이렇게 잘 밸런스 지금 맞고 있는데 대운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는 화 이렇게 뜨거운 조명 혹은 연단 위 이렇게 상반선 연단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다시 이제 관성으로 이제 4, 50대가 흐르니까 정말 큰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힘든 20년 과정을 위해서 그걸 못 끄집어내면 이 관성은 진짜 한가한 기운이 될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게 저도 처음에 이 사주를 이제 봤을 때
사주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했는데 어쨌든 저 식신이 생제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 운에서 너무 뒤늦게 오기도 하고 사주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좀 왠지 이 사주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좀 뭔가 괜찮긴 한데 답답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터져 있다라는 느낌이 아닌 것들을 좀 발견이 되거든요. 꼭 인사신 사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사신 사명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져갈 때 이 인목, 신금, 사화 이 모두가 필요한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차라리 이렇게 사명 말고 아예 해수까지 이제 동반이 된다면 해수까지 그러면 인의 그래서 제가 저 맨 연에 있는 인을 이제 주목하는 건데 인해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해수라는 것 이게 바닷물을 건너는 내지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인목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목이라는 게 이제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바다 건너서 정말 멀리 가서 그 기간도 사실은 뭐 짧은 기간이 아니라 한 6년 이상 보통 이제 1,6은 수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경우는 1년 말고 6년의 이상의 기간을 수를 소위 말하면 이제 채운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수를 채워야 되는 이유는 결국 유럽의 박사학위 가장 6년이 이 인목을 한껏 키워야 나중에 이 경신금이 그 인목에 그 큰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너무나 정말 이사주는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유학자면 또 우리가 딱 맞네. 그러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이 경신하고 이제 무술 이 두 개가 원래 천문지호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개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육경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육경신이라는 게 하늘의 문이 이제 열려서 우리한테 있는 신장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행한 죄를 낱낱이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경신일인 거예요. 경신일. 그러니까 경신일 날이 1년에 6번 있잖아요. 네. 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60갑자가 돌아가니까 66에 그러면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경신일이 6번 또는 뭐 7번 있을 수도 있나? 하여튼 그 계산 안 해봤는데 경신 이날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신장 내지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가 경신일 날 하늘의 문이 탁 이렇게 열리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지상에서 했는지를 60일에 한 번씩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적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수행자들 사이에서 수행자라고 하는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이 경신일 날 잠을 안 자요. 24시간을. 그 잠을 안 자면 내가 잘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잠을 안 자요.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들킬 게 아닙니까? 없어야지. 들킬 게 없어야 되는데 안 자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썰로 푸는 게 재밌네요. 재밌다 근데. 그래서 뭐 육경신 그러면 다 압니다 이제 수행자들은. 그러면 여섯 번만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도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자는 거 나 잘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해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그렇게 잠이 온대요. 그날. 재밌네요. 뭔가 경신일 여섯 번 찾아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24시간 동안 단 5분도 졸아서는 안 되는 거죠. 24시간 내에 깜빡이라도 이렇게 그날 하루인데도 그렇게 잠이 온대요. 근데 평소에 그런 짓거리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육경신을 한번 도전해보시고. 되게 신기하네요. 그다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뭐 이정현 씨는 단식 뭐 5-6일 만에 그냥 다 죽어가듯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그렇죠. 그 사진 너무 웃겼어. 그 누워있고 이불 덮고 손잡고 있는 사진. 아니 솔직한 얘기를요. 제가 옛날에 그 좀 약간 기도하러 다녔을 때 이제 참선도 하러 다니고 기도도 하러 다니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을 단식을 했거든요. 힘들긴 한데 별 무리 없어요. 젊을 때는 당 떨어지면 이제 약간 설탕물 좀 마셔주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그렇게 뭐 막 연로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신과 무술
이것을 이제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 무술은 땅의 문이 열리는 식이에요. 네. 귀신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무술은 귀신 자리. 이러면 이제 큰 종교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니, 전 우려라고 우려라고 표현을 하셨죠. 아니 우리가 사실은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네. 사람들도 사실은 사실은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말 사람이 우주의 기운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제가 표현할 때는 교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교주. 그러면 그게 꼭 종교와 관련된 교주가 아니라 카라얀이 교주잖아. 카라얀이. 그렇죠. 지휘. 난 솔직히 이분이 지휘했으면 좋겠어. 큰 선생님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큰 선생님이 돼야 될 기본적 사주의 자질이 있는데 여기서 그 큰 선생님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를 국내에서는 좀 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질은 가지고 있으되 말 그대로 초야에 묻혀 사는 뭐 이런 어떤 뭐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집안이 아직 뭐 유복하고 뭐 나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유학을 저는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음악을 계속 한다면 저는 이제 연주 도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정말 여자로서는 힘들지만 지휘. 진짜 멋있겠네요. 예, 근데 실제로요,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지휘자들의 콩쿠르 있어요. 네. 그게 독일에 사는 게오르그 솔티 콩쿠르인데요. 한국의 젊은 여성 지휘자가 그 가장 세계에서 근위 있는 대회에서 3년 전에 우승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경기 필하모니 그 지휘자예요. 그 지휘자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난 사실 좀 약간 지휘자의 명시로는 조금 하나 모자라는 게 신금이 유금이면 확실하게 지휘자로 몰아가겠는데 이게 신금이어서 왜냐하면 지휘자라는 게 모든 걸 통솔하는 큰 눈도 가져야 되지만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를 디테일. 구별해내는 섬세함 디테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 또 뭐 스케일 큰 지휘자들도 많으니까 그치로도 뭐 스타일이니까요. 스타일이니까요. 근데 그걸 좀 그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명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금수의 기운으로 흘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이런 분에게는 이런 유의 명식에서는 저는 유심히 보는 게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원국에서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이 친구를 사실상 이제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가, 뒷받침 해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 아버지가 힘이 약하거나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그림을 펼치지 못하는 큰 그림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재성이기 때문에 수익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 이제 명리 정중식으로 보면 이 무토일간에게 있어서의 그 해수 편재는 근록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돈이 많은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있어야 돼요. 있으면 이제 이 친구한테 굉장히 이 친구가 자기의 힘을 펼치는데 가장 강력한 그 일종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돈이 많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쪽보다는 근데 어쨌건 이분은 지금 재성이 없으시니까 아버님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연을 보면 지금까지 되게 유복하게 뭐 어려움 없이 잘 지내셨다는 거 보면 편모스라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유학을 가게 되면 유학 간 기간 동안 사실 화기운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근데 뭐 어쨌건 이제 뭐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물에 해당하는 음악을 전공한다고 쳤을 때 6년 정도가 대운이 뜨거운 화기운 속에 있는데 뭔가 다른 걸 더 조심해야 되는 건 건강이랄지 뭐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경쟁에 대한 조급심을 없애야 됩니다. 이때가 24대운이 정사대운이거든요. 또 사가 또 들어와. 사는 뭐냐면 남의 머리 위에 서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이거든요. 근데 안에 또 사가 사화가 있는데 원국에 또 왔어. 그럼 이거 너무 이제서 콩쿨 같은 데 나서 남아. 나 우승 못하면 잠 못 자. 예를 들어서 좀 덤덤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사정없이 조열한 기운이 차가운 어떤 그 차갑고 냉정한 금수의 기운을 만났을 때 네. 네. 이제 자신의 열정을 오히려 잔잔하고 이성적으로 그 바라볼 수 있는 좀 따뜻한 불로 바뀌겠네요. 예. 그런 이제 그냥 막 앞뒤 못 가리는 열정이 아니라 굉장히 딱 필요한 만큼의 열정으로 이제 재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또 뭐 혹시나 뭐 그 종교가 있다면 종교에 빠지지 말고 저는 이 사주는 자칫 정부에 심취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가까이 지니는 것보다는 이제 멀리하는 게 좋겠다. 좀 더 좀 현실지향적인 것들 있죠. 네, 현실, 이 물질적 세계나 현실적 세계와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친구 사주의 전체적인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땅에 발을 디디고. 네, 뭐 현실적 세계죠. 그 이제 뭐 형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배운 게 일천안치라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앞으로 숙제일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는 그 자묘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무례하지 않거든요. 제가 무례하지 않는데 무례하지 않은데 원래 본인은 잘 모르지 않나요? 아니 뭐 그런가 봐. 하긴 뭐 저희 어머니는 저희 보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나는 확실해. 확신범. 근데 저는 선생님이시니까 저는 잘 모르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싸가지. 너도 긴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도 이렇게 들으실 줄 아시는 분이니까 솔직히 얘기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묘일주잖아요. 누구야? 을묘일주인데? 을묘. 저는 정묘. 자수 없어. 자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야. 몰라요. 네. 임술년. 너 11월이지? 11월. 없네 자가. 예, 없습니다. 너 새벽에 태어난 거 아니지? 네, 아침에 태어났어요. 없네요. 예. 사신인 줄 알고. 근데 넌 왜 그러니? 없는데. 전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다녔어. 인사성이 참 바른 아이라고 소문 잘했어. 딱히. 아무한테도 인사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봤네. 아니 화가 없으시잖아. 인사성을 찾아봤어 없는 거지. 하물며 선생한테도 인사 안 해가지고. 아, 예. 사명을 뭐 되게 가볍게 털어봤는데요. 시즌2, 시즌3 뭐 거듭하면서 좀 이론적인 부분도 보강하고 또 계속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함께 임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좀 체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진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우선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운전방법님께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아 진짜 마지막입니다. 뭐 한 달 안에 돌아오 한 달 정도 있으면 돌아오긴 할 건데요. 네. 11월 중순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 2 라디오 접합 명리를 사실 지금도 계속 선생님께서 아이디어 주시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테이도트 프리즘 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요. 재밌어요. 그 저희가 이상하게 조카 사연이 좀 많잖아요. 그러게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인성이 풍부한 아가들을 둔 부모님, 이모님, 사연 채택이 이 정도 지분이면 차라리 인성 풍부 아기 가족 사연 코너 하나 새로 만드시는 것도 효율적일 듯 싶네요.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되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모님들이 그렇게 활약이 도드라지지 않았나. 그죠? 그러게요. 우리 방송에서는 특히 조카 걱정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거고요. 뭐 다들 어떠셨나요? 시즌 1이 저희가 2월 달에 시작했어요. 추울 때. 뭐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네. 저희 이사 오기 전부터 했었으니까. 뭐 그냥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아... 시즌 1 참여 소감. 인생이 그런 거지. 아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강원 선생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도 하기 싫으시면 왜 좀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뭐든 꽂혀야 하시는데 늘 항상 의욕적으로 또 막. 덤벼주시고 지각을 좀 하셔서 그렇지
뭐 좀 잘 까먹으시고 뭐 이러셔서 그렇지. 사실 우린 그런 말할 자격도 없지. 해주시는 게 어디야 사실. 그러니까 해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고마웠고 감사드렸고, 그리고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섭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었고 저도 뭐 어디서 모시고 오질 못해서 결국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지를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되게 송구스러운데 또 선생님께서 지선 선생님을 또 어디서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또 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랬나요? 근데 저는 여기 강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나와서 좀 처음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았고요. 왜냐면 좀 이게 무슨 말씀을 무슨 그런 어이없는 말씀을 사실 아니, 그쵸, 이런 훈훈한 내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공부가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선생님 떠나시나요? 아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이제 좀 많이 제가 강원 선생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아니 근데 뭐 저희도 그러니까 늘 강원 선생님도 강조하시지만 저도 그, 너무 많이 배워요. 매 시간마다. 되게 바로 그 다음 시간에 까먹어서 그렇지. 신체적인 상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오늘도 아까 황우님 사연 상담하시면서 계속 서로 대립까지. 저는 본인의 살아온 그 인생사가 좀 섞이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혼해본 자와 안 해본 자. 원래 그 운명이라는 이런 관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넘어설 수 없는 상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곧 상담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강원 선생님 워낙에 인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만에 와서 감을 잃었나?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이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죽돌은 어떠세요? 뭐. 방금 전에 한 말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이 능력은 출중하신 분이지만 인품에 대해서는 넌 새끼야 시즌 완전 잘렸어. 뭐야? 나오지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죽도를 자르고요. 네. 시즌2에서 이제 아주 또 제가 막강한 새로운 고정을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벌써 자르셨어요? 네, 벌써 잘랐어. 방금 자르셨잖아. 아 그래요? You fired. 지금부터 마이크가 끊기는 겁니다. 야, 저 마이크 꺼버려. 뭐?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죽돌의 역할이 되게 사실 그 조미료라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더 너무 좋지. 분위기 왜 급한데요? 아니 저는 계속 참견서 나가는 거 알잖아. 참견서 뭐, 얘기를 했는데 안지가 너무 뭐 바쁘다며. 좀 근데 없이. 또 연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계속 발을 빼려고 해서 지금. 야, 일주일에 한 번에 잘 알아 이 새끼야. 아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명리학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아 저게 포인트예요. 제가 근데 강원 선생님이 궁금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원 선생님이 또 지난 선생님 데려오시고 숙이는 원래부터 또 회사에 몇 안 되는 친구였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하는 방송이니까 옆에서 들으면은 또 워낙 강원 선생님이 모든 잡학에 능하신 분이라서 그냥 흥미진진하게 그 회사의 데스크에서 일하는 시간에 좀 땡땡이 치고 나와서 듣고 있으면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자고 임마. 우리 좋습니다. 저기 뭐 죽돌님 그만두기 전에 죽돌님 내담자를 모셔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탈 한번 털어. 동고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11월에 누수에 감춰진 성적 억압을 내가 다 내가. 그러면 시즌 그 투할 때 원래 니팔자가 어때서 첫 회부터 내담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땡겨 쓰는 걸로. 네, 그럼. 그리고 지금 제가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명예 캐스트는요. 이번 제 그 자판명리학 그 제 제자 중에 굉장히 유능한 정신과 의사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아, 연세도 계시고. 근데 굉장히, 연세가 계시는군요. 뭐 거의 제 또래예요. 저 되게 힘들겠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못 가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뭐 취직을 한다, 뭐 남편은
하나 대부분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들이 네,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정말 정신상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는 네 아우 너무 그건 아, 좀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네. 또 정말 공무적인데요. 정신과 의사분이 명량을 네. 공부하신 거네요. 아, 그래서 명리 네. 난 사실 정말 이 순간을 기다렸어 이때까지. 네, 네. 의사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네. 왜 정신과 의사는 없을까? 정신과 의사는 네. 내가 정신과 의사라도 난 안 갈 것 같아. 여기는 뭔가 이제 경쟁자 같잖아. 네. 아, 정말 그거는 제가 아니 제가 그 손님 중에 정신과 의사분들이 좀 몇 명 몇 분 계세요. 사주를 이제 보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사주에도 굉장히 흥미가 있고 배우고 싶은데 이제 욕 먹는 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면 맞아요. 야 네가 뭐 이런 잡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잡술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저쪽 압구정동에 설 제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설 모모 박사님이 계시는데 네. 정신과는 아니거든요. 이 사주에 심취를 해가지고 책까지 내고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걸 이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의사들끼리 욕한다는 거죠. 저 미신을 가지고 저 제가 도대체 미쳤다 이게 따 시키는 분위기가 되니까 쉬시하면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분은 이제 정말 굉장히 이미 자리를 크게 잡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나도 솔직히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네. 한번 이렇게 또 이 방송의 열혈 팬이기도 해요. 네. 힘스럽게 그럼 같이 한번 시즌 2에서 뭐 이제 한번 재보는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저는 저는 하고 싶 똑같은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학회가 또 근데 흔쾌히 와 저 때문 아닐까요? 수기야 정신 차려라. 야 다음 시즌에 일단 낯선 PD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지금 이제 아니 사신 형이 계속 이제 정신 차려. 와 쌤 되게 진지하게 얘기한다 갑자기. 아이고 어지러워. 근데 그야말로 총체적인 인생을 바라보는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혹세무민의 이 오명을 넘어 정신과 손잡고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통틀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통솥 방송이네요. 나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사실. 제가 몇 년을 지금 함께 해왔지만 그냥 뭔가 닥치면 머릿속에서 딱딱딱딱 나오시긴 하는데 미리 막 캐스팅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이런 일이 많지 않으세요. 뭐 먹는 거 외에. 그러니까 뭐 식당을 예약한다던가 아니면 내일 뭘 먹을 것이라는 준비하시지만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열의를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그 정신과가 어디죠? 제가 한번 갔다 와서. 그러니까 방송 마감하면서 드는 궁금증은 뭐 이렇게 말하면 옆에 선생님이 있는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선생님 정도 되면은 싸우신 막 역사나 그런 거 보면은 굳이 딴지에서 취급을 가장 안 해주는 딴지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하면은 제가 선생님이라면 한 10배는 더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왜 계속 딴지에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나 봐. 여기까지 띠용. 아 진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들 지내시고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잘 또 나스는 또 우리 이탈리아에 아니 프랑스 여행을 간다고 했나? 프랑스고요. 와. 가서 계속 방송 생각밖에 안 나고 정신과 의사분이 오시고 막 이제 까불지도 못하고 참. 예. 거기 또 잘생긴 남자들 보면 딱 잊어버릴 거예요. 네. 프랑스 남자? 말이 통해야지. 제가 준비한 영어가 있습니다. Are you single? 요거 하나 딱 준비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 거고 잘 준비해서 11월 중순쯤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거시기 하네요. 네. 오늘 녹음을 4시간 동안 했는데 깨끗하게 끝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